김민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2cm, 6년의 구력, 14파운드에 볼을 쓰고 있습니다.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첫 번째 투구에서 오른쪽에 두 개의 핀을 남깁니다. 여덟 개 핀을 처리하는 김민진입니다. 네. 김민진 선수는 오늘 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뒤에 플래카드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가즈아, 네, 결승전 가자 이런 거겠죠. 자, 김민진 선수의 1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오른쪽에 6번, 10번 두 개 핀이거든요. 처리합니다. 나이스 커버. 네,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핀 남은 핀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깔끔한 스페어 처리였습니다. 이제 정미자 선수가 1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구. 이번에는 왼쪽에 두 개 핀인데요. 4번, 7번. 김민진 선수의 반대. 네. 왼쪽에 두 개 핀이 남습니다. 그렇죠. 지금 볼이 빠르게 진행하다가 네. 정미자 선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급하게 꺾이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스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볼을 밀어내야 됩니다. 레인이 빨리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미자 1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4번, 7번 핀. 네. 처리합니다. 7번 핀이 조금 아슬아슬했죠. 네, 4번만 쓰러지네요. 맞출 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네. 네. 4번에 너무 중앙을 네. 맞추면서 그렇죠. 7번 핀이 아슬아슬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임소연 선수가 2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8cm, 15년의 구력, 14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전한 여자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임소연 선수입니다. 2프레임 첫 번째 투구. 투구는 원쓰리 쪽으로 가는데요. 아홉 개 핀을 잡습니다. 원투 쪽으로 정확하게 공략되지 못하고 지금 원쓰리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원쓰리 쪽으로 두껍게 들어갔다면 지금 행운의 스트라이크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네. 왼쪽 4번 핀이죠. 네, 4번이죠. 자, 임소현의 2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4번 핀, 네. 나이스 커버. 자, 임소연 선수가 스페어 처리로 2프레임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김근희 선수가 2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희 선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네, 앞선 3, 4위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잘 2프레임에서 네. 아홉 개 핀을 잡습니다. 네, 지금도 김근희 선수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김근희 두 선수가 앞전 경기보다는 지금 레인이 변하고 있다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스탠스를 약간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친다면 네. 분명히 스플릿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김근희 선수의 2프레임. 왼쪽에 4번 핀. 4번 핀 잡습니다. 4번 핀의 왼쪽을 맞췄어요. 네. 자, 이제 김민진 선수가 3프레임을 준비하는데요. 정미자 선수가 준비를 하죠. 네. 자, 정미자의 3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바깥쪽으로 볼을 끄고 넘어가야죠. 7번 핀이 끝내 넘어가 주지를 않습니다. 아홉 개 핀을 처리하는 정미자입니다. 네, 정미자 선수는 지금 바깥쪽으로 볼을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충분히 뽑아냈습니다. 블랙 포인트 지점까지 볼이 빠져나가 줬고요. 거기서 네.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면서 볼이 지금 원쓰리 쪽으로 공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3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7번 핀 나이스 커버. 자, 김민지 선수의 3프레임. 정미자 선수와 김근희 선수가
뭔가 작전을 좀 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김민지 선수 3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아, 안정적인 투구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오, 그랬지만 대량의 핀이 남거든요. 그렇죠. 김민진 선수 지금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볼 스피드도 분명히 지금 느릴 수가 있고요. 지금 스피드와 일단 상관은 없이 라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얇게 공략되면서 왼쪽에 무더기 핀이 남은 상황이에요. 핀이 지금 4개가 남아있죠? 네. 2번, 4번, 7번, 5번 핀. 네. 4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은 2번, 5번을 1, 3존이라고 생각하고 쳐야 되나요? 그렇죠. 4개. 아, 얇았어요. 자, 2번과 5번, 7번 3개 핀만 처리가 되면서 3프레임이 오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얇게 공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핀을 미처 쓰러뜨리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김근희 선수의 4프레임. 4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4프레임. 4프레임. 오, 쳐야죠. 오. 자, 4번 핀이 안 넘어가네요. 지금 위원님이랑 제가 둘 다 이소룡이 네. 돼가지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켜봤지만 저 정도 흔들렸으면 넘어갈 법도 했는데요. 네, 4번 핀은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뭔가 좀 스탠스 조정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약간만 조정하면 분명히 원쓰리로 지금 꼽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선수들은 지금 미세하게 이동을 네.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근희 선수 4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왼쪽에 남아있는 하나, 나이스 커버. 김민진의 5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5프레임. 5프레임에서 이번에는 10번 핀, 우측에 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네, 라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원스리를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4명의 선수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핀씩 도와주지 않으면서 선수들 A를 먹이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5프레임 두 번째. 잡았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스죠. 네, 오른쪽 겉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겉으로 튕겨 나와서 10번 핀을 맞췄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오픈이 되고 맙니다. 김근희 선수의 6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오, 잘 쳤어요. 네, 1-3도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근희입니다. 김근희 선수 이번 투구 같은 경우는 던지는 순간 네, 느꼈죠. 스트라이크였어요.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어프로치 타이밍이나 엄지 빠지는 타이밍이나 스윙 완벽했죠. 뭔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런 완벽한 샷이 나왔을 때 이상적인 스트라이크가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냈던 건 김근희 선수였습니다. 네. 6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자, 정미자 김근희조 이 흐름 이어가야 됩니다. 정미자의 7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자, 정미자 7프레임. 7프레임에서 더블에 성공하는 정미자입니다. 아, 정미자 선수도 위기를 이겨내고 빠르게 지금 자신의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렇죠. 자, 더블에 성공하는 정미자 김근희 조였습니다. 2019 필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 여자 2인조 최강전 2, 3위전입니다. 김민진 선수의 7프레임. 7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민진입니다. 아, 김민진 선수도 이제야 자신의 라인을 잡고 투구를 했는데요. 약간 안쪽으로 지금
너무 뽑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던지는 순간. 네. 하지만 볼이 끝까지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주지 않고 직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원3쪽으로 정확하게 꼽힐 수가 있었거든요. 자,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민진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김근희 선수 8프레임 터키 찬스입니다. 터키, 터키. 터키에 성공하는 김근희입니다. 아, 김근희 선수 역시 해내네요. 뭔가 자신감이 분명히 붙으면 스트라이크는 나올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근희 선수처럼 리듬 밸런스 타이밍이 완벽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네. 뭐 스트라이크를 못 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김근희 선수 오늘 3, 4위전에서도 그렇고 뭐 큰 실수 없이 네. 많은 스트라이크, 깔끔한 스페어 처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소연 선수의 8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1리전에서 하지만 왼쪽에 7번 핀은 쓰러져 주지를 않습니다.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쫓아갔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임소연 선수 7번 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번에는 또 왼쪽 커터에 빠지면서 8프레임이 다시 한번 오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하. 자, 김민진, 임소연 조. 자, 지금 네 번째 오픈이었거든요. 김민진 선수가 9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9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일단 투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민진입니다. 아, 아쉬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라인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완벽한 샷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전 투구들이 너무 아쉽죠. 그렇죠. 한 게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이제 임소현 선수가 10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멀리 볼을 1리전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7번 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임소연 선수가 볼이 빨리빨리 꺾여 들어가서 계속 두껍게 공략되기 때문에 멀리 볼을 밀어 던지는 듯한 이런 투구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원투 쪽으로 공략은 됐지만 지금 7번 핀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소연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7번 핀 이번에는 잡습니다. 네. 커버. 자, 이제 김민진, 임소연 조 마지막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소연 선수의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마지막 투구는 마지막 투구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임소연입니다. 아, 마지막 투구에서야 임소연 선수의 샷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0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민진, 임소연 조입니다. 이제 김근희 선수 10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구. 네, 23점으로 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근희입니다. 그렇죠. 김근희 정리자 조 같은 경우는 다음 최종 결승전을 위해서 끝까지 네.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투구를 해야 되겠죠. 다음 레인에 가서 또 어떻게 변화를 빠르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집중해서 지금 레인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미자 김근희조 차근차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더블 찬스입니다. 두 번째 네. 투구는 잘 쳤는데요. 자, 오른쪽에 10번 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근희 선수는 9개 아니면 10개 네. 계속 이런 투구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웃핀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친다는 것은 라인을 잡고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네. 이상 핀들이 남는다면 이제 라인 잡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자, 오늘 경기 마지막 투구입니다. 10번 핀 처리하면서 199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정미자, 김근희 조가 김민진, 임소연 조를 199대 150으로 꺾고 최종 결승전에 진출합니다.